영덕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이 시설 폐쇄라는 유례없는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장애인 학대 의혹이 불거졌던 곳인데 이번 폐쇄 결정에 대해서도 해당 시설이 크게 반발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덕군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 이 시설이 설립된 2015년부터 이곳에서는 장애인 학대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3차례나 한 장애인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고 이어 2019년엔 장애인을 식당에서 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거주 장애인 침대를 시설 종사자가 사용했고 올해 8월에는 강제 노역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장애인 학대 논란이 끊이지 않자 결국 영덕군은 지난 18일 시설 문을 닫으라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매해 사실 거주인 학대 문제가 불거져 왔고 이게 단순히 뭐 개선을 명령하거나 시설장 교체하는 정도로는 예방할 수 없었다는 게 지난 6년간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시설이 폐쇄됐어야 되는 정도의 이제 상황이었다고. 그런데 영덕군의 시설 폐쇄 결정에 대해 해당 장애인 시설이 크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시설 폐쇄 처분과 시설장 해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미하면은 이게 행정처분 단계를 낮출 수 있는 조항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조금 이렇게 저희 거주인들이나 보호자를 위한다면은 그런 걸 인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 폐쇄 행정처분 내렸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반면 장애인 인권단체는 시설 폐쇄 결정이 내려진 만큼 시설 운영자는 잇따른 학대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폐쇄 명령이 내려간 그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당연히 지금 시설장과 운영진들은 이 사태의 책임자이고 처분의 대상이지. 이에 대해 영덕군은 폐쇄 처분에는 문제가 없다며 시설 폐쇄 절차에 따라 임시시설장 임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조금 중요한 게 지금 인권과 관련했던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어서 지금 폐쇄까지 갔기 때문에 우선 직원들과 종사자 인권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또 써야 될 것이고. 잇따른 장애인 학대 논란 끝에 시설 폐쇄라는 엄중한 처분이 내려졌지만 해당 시설은 행정소송을 예고하면서 논란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